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6복짜리 병풍을 만들기 위해 모란도를 그리는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형화된 모란도 그림이 오니 꽃 그림 보며 모두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좋은 시간 되세요. 자, 모란 꽃송이의 채색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은 한때 그림 동료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던 창작실의 풍경이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병풍 작업이 큰 작업이었기에 시간이 날 때면 집에서 합판을 들고 이곳 창작실을 찾아 그림을 그리곤 했다. 채색을 하기 위해 합판에 종이를 연결하는 배접을 한다. 배접이 끝나면 바탕색을 칠한다. 본 채색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종이에 연습 삼아 미리 이파리와 꽃잎을 채색을 해본다. 본격적으로 이파리 채색으로 들어간다. 이파리를 패턴으로 채색하다 보니 뭔가 자꾸 떠올랐다. 과연 내가 상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도마 위에 썰어 놓은 청오이가 생각났다. 오이 썰 때마다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이파리 채색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꽃잎 채색으로 들어갈 차례다. 모란 꽃송이에 꽃잎 채색을 시작한다. 꽃잎 채색은 이파리를 채색할 때보다 긴장감이 훨씬 크다. 수채화로 그린 병풍은 처음으로 작업을 했기에 무척이나 떨리기도 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또 하나의 꽃잎을 채색한다. 한 송이 한 송이가 머릿속에 채색된다. 주위가 고요할 정도다. 합판 하나에 모란꽃송이 모두가 채색되었다. 이때 비로소 안도감을 가져본다. 이파리 끝에 주황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중요한 태점인데, 태점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뜻한다고 한다. 꽃송이 채색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꽃술을 콕콕콕 찍어준다. 태점과 꽃술이 모두 완성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 생명의 만개를 뜻하는 궁중 모란도는 이런 작업 과정을 거쳐서 6개의 합폭이 완성된다. 합판 하나에 모란 꽃송이가 대략 16송이가 핀다. 그렇다면 6폭 병풍의 경우 모란 꽃송이가 무려 96송이나 넘게 피지 않을까 싶다. 96송이의 꽃 채색은 결코 만만찮은 시간이다. 한 6점 모두가 채색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6점을 병풍을 만드는 공방에 맡기면 병풍이 완성된다. 완성된 병풍은 다음 기회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